안녕하세요. 미소영입니다. 기적의 돈 공부 머니테라피 마지막 영상인데요. 돈에 대한 무의식을 치유하면 돈의 흐름이 기적처럼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돈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심리치유법 머니테라피의 차례를 보면 파트 1 머니게임의 법칙, 파트 2 항상 부족한 올드게임, 파트 3 8가지 머니타입, 파트 4 진정한 자기가치, 파트 5 돈과 건강한 관계 맺기, 파트 6 부부 머니타입, 파트 7 풍요에 이르는 길, 파트 8 신앙과 믿음, 파트 9 머니머지션이 되는 길, 파트 10 미래를 위한 지혜. 이렇게 총 10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파트 10, 미래를 위한 지혜, 성공적인 삶을 위한 비전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이 책에서도 오래된 습관을 고치면서 새로운 습관을 장착하기 위해서 최소 60일 동안 유지하면 새로운 의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꾸준히 실천해야 하는데요. 60일간의 11가지 풍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소님도 잘 들어보시고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변화의 씨앗 심기. 이제 당신은 여기서 어디로 가야 할까? 지금 당신의 삶의 풍경을 가까이에서 잘 살펴보라. 당신 내면에 성장과 변화가 필요한 곳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변화를 위한 씨앗을 오늘 심으라. 만약 당신이 더 많은 사랑을 원한다면 사랑의 씨앗을 심어서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런 사랑이 되게 하라. 그렇게 하다 보면 당신은 항상 풍족해질 것이다. 만약 당신이 이상적인 동반자나 배우자를 원한다면 먼저 당신 자신 스스로에게 이상적인 파트너가 되는 씨앗을 뿌리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라. 그랬을 때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만약 당신이 많은 돈을 갖기 원한다면 먼저 돈과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씨앗을 심으라. 직업을 바꾸고 싶은가? 그렇다면 해외여행도 해보고 작가가 되어보거나 더 많은 씨앗을 심도록 하라. 돈과 인생은 다른 영역에 대한 당신의 의도를 깨닫고 의식하라. 그리고 먼저 당신이 던진 질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한 후에 답을 찾아 나서라. 그러면 답과 길이 보일 것이다. 당신 삶에서 무엇을 바꾸기 원한다면 먼저 자신의 내면의 욕구를 보다 크게 인식하고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행동해 보라.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막연하게 기다리듯이 수동 쪽으로 가만히 앉아서 변화가 일어나기만 기다리는 행동은 하지 마라. 당신은 당신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 아무도 당신 대신 일을 해주고 살아줄 사람은 없다. 당신은 예술가다. 그러므로 당신 삶을 예술 작품으로 만들라. 비록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당신은 봄의 씨앗이 두꺼운 땅을 뚫고 연약한 몸을 일으켜 싹을 틔우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땅이 아무리 단단하고 뚫기 어려워도 씨앗은 어떻게든 그 일을 해내고야 만다. 이것은 경이롭고 기적 같은 자연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뚫고 나와야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당신은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우리는 모두 나름대로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헤치고 나왔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힘든 현실을 극복하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힘을 알고
용기를 발견하지 않았던가? 당신이 설사 고통의 한가운데 있더라도 결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라.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당신은 아직도 누군가에게 혹은 세상에 베풀어야 할 것이 많을 뿐 아니라 받아야 할 것도 많다. 당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이야말로 그 사실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다. 따라서 할 일은 아주 간단하다. 당신은 하루에 한 가지씩 의식적으로 씨앗을 뿌리며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것은 곧 변화, 창조성, 사랑, 기쁨, 풍요, 부유와 같은 것들이다. 이제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 생각해보라. 당신은 당신의 삶을 가꾸는 정원사다. 그러므로 삶이라는 당신의 정원을 사랑으로 잘 가꾸라. 삶의 가능성을 믿으라. 신은 당신 삶의 정원에 따뜻함, 햇살, 빛을 줄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매일 열심히 일하면 된다. 오늘 당장 시작하라. 풍요작전 D60. 3살 버릇 여름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오래된 습관은 고치기 어렵다. 당신이 이 책에서 습득한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직 그 정보가 당신의 마음 속에서 신선한 상태로 있을 때 당신의 삶을 바꾸고 돈과의 관계를 변화시키겠다고 다짐하고 실천해야 한다. 만약 당신이 이 책을 읽기만 하고 사고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삶을 전환시킬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다. 정말로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최소한 60일 동안은 평생 동안 유지했던 무의식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새로운 의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시간이 걸린다. 여기서는 이것을 풍요작전 D60이라고 부른다. 처음 30일 동안에는 의식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경제활동에서도 뚜렷한 변화를 느낄 것이다. 그러나 자칫하면 다시 과거의 생활 방식으로 되돌아가기 쉬우므로 60일을 채우기 전에는 작전을 중단하지 않는 것이 좋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어떠한 행동 유형이 두뇌 속에 자리 잡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새로운 행동 유형이 정착되기 전까지는 마음이 자연스레 옛 습관을 회복하는 쪽으로 기울이게 되어 있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긍정적인 사고나 행동을 새롭게 시작했다면 중단하지 말고 그것을 오랫동안 되풀이해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것이 제대로 정착되어 당신이 어떤 상황에서든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게 될 것이다. 60일간의 11가지 풍요 프로그램. 1. 감사 목록. 당신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을 모두 적으라. 2. 소원 목록. 현재 당신이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지 생각하라. 3. 소중한 것 목록. 집안에 성단 또는 성스러운 제단을 마련하라. 그리고 그곳에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과 당신이 추구하는 것을 올려놓으라. 실물이 없다면 상징적인 그림이어도 좋다. 이왕이면 상징적으로라도 그곳에 촛불을 밝혀보라. 4. 기도와 명상. 아침과 저녁엔 성단 앞에서 적어도 5분 정도 시간을 내어 기도와 명상 시간을 가져라.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영성의 빛을 밝힌다는 생각으로
상징적인 초에 불을 켜라. 당신의 감사 목록을 소리내어 읽으라. 그리고 감사의 대상에서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이다. 이번에는 소원 목록을 읽고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이와 같은 명상과 기도는 인류 역사상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또 효과가 있었다. 당신이 영혼과의 관계를 발전시킴에 따라 당신 내면에서 영적인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5. 부정적인 말과 생각의 중단. 언제나 작은 수첩을 지니고 다니면서 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거나 스스로 그런 말을 할 때마다 그것을 수첩에 적으라. 그것이 자신에 관한 생각이든 아니면 남에 관한 생각이든 상관없다. 또는 비록 그것이 스쳐 지나가는 두려움이라 해도 상관없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의지와 모순되는 생각이나 말을 하는 순간이 있다면 그 순간에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그 생각과 말을 적으면서 의식적으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라. 그것은 내가 진실로 믿는 바가 아니야. 그리고 이 믿음은 나의 인생 목적과 어울리지 않아. 나는 이런 생각을 내 마음속에 더 이상 담아두지 않겠어. 6. 부정적인 사람으로부터 회피. 만약 당신 주변에 돈에 관해 부정적이거나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피하거나 멀리하라. 그런 사람은 당신이 지금 이루려고 하는 변화 작업에 파괴적인 에너지를 발산한다. 만약 그런 사람들을 아주 멀리하는 것이 어렵다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그의 부정적인 생각을 당신에게 표현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라. 7. 풍요의 상징. 당신의 지갑 속에 고액의 지폐를 항상 지니고 다녀라. 이 돈은 보이지 않는 풍요의 원천을 당신에게 무의식적으로 상기시켜 줄 것이다. 그 돈을 쓰지 말고 반드시 간직하라. 그 돈은 당신이 소유하고 있거나 당신에게 존재하는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순간에 당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만큼의 돈이 수중에 없다고 해서 그 돈이 당신에게 영원히 오지 않거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미 보이지 않는 풍요가 마련되어 있으니 그것이 당신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8. 다른 사람에게 풍요를 베풀라. 의식적으로 베푸는 행동을 통해 풍요와 가까워져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남들이 비록 말을 하지 않지만 필요로 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지 주의를 기울여 보라. 당신이 가진 것 중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가? 친절한 말 한마디, 따스한 손짓 하나, 환한 미소, 따뜻한 음식 한 끼 등 말이다. 무엇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풍요의 장에서 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9. 함께 나눌 사람. 당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나눌 증인을 선택하라. 당신이 인생에서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당신에 관한 그 어떤 것을 털어놓아도 좋을 사람. 그리고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라. 당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그에게 마음으로 응원해 달라고 요청해 보라. 그리고 오직 그런 사람과 함께 당신의 진전 상황에 대해 의논하고 공유하라. 10. 두려움의 해방. 당신에게는 부족함과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불신과 두려움을 전부 던져버리고 모든 것을 신에게 맡겨라. 이제 모든 것을 맡기기 위한 의식의 일환으로 당신의 두려움을 적은 편지를 써보라. 그리고 그 편지를 당신이 믿는 신이나 친구에게 보낸다고 생각하고 모든 두려움을 날려버리는 것이다.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당신은 그 편지 안에 모든 두려움을 담아 이 60일간의 프로그램 기간이 진행되는 동안에 날려버려야 한다. 그렇게 하면 60일 뒤에 그러한 편지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될 것이다. 11. 진정한 자신의 모습. 이제 매일 거울을 보면서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라. 당신에게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것 이상의 것이 잠재되어 있음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켜라. 당신은 자신의 겉모습을 아주 친숙하게 느끼겠지만 내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을 것이다. 이제 앞으로 60일 동안 내면의 진정한 자신과 친해지기 위해 일하라.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하다. 즉, 당신의 모든 것은 알아도 좋을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평생의 부. 당신은 60일이 지났을 때 자신이 원하던 변화를 진정으로 실현할 수도 있고 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돈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사실은 짧은 시간 안에 당신에게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났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당신이 진정으로 변화를 위한 첫걸음을 떼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할 때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오직 당신의 길에 집중하고 당신의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나머지 사소한 것들은 신에게 맡겨라. 물론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일단 당신이 어느 정도 내공을 쌓는다면 모든 것이 생각보다 쉽고 편안하게 느껴질 것이다. 혹시 주변에서 당신의 믿음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 때로는 가족이나 친구들조차도 당신이 하는 노력이 무의미한 일이라고 나무라거나 비난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 당신 자신의 길을 걸어가면서 언제나 내면의 영성과 연결 상태를 유지하라. 늘 충만한 마음으로 당신의 삶을 살아가고 모든 것은 하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를 갖고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기 바란다. 저자인 데보라 프라이스님은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재산은 당신에게 주어진 삶이다 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이 선물을 가지고 비교적 짧은 시간이라는 시간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 세상에 태어날 때처럼 이 세상을 떠날 때도 부자로 살다 갈 것인가가 결정된다고요. 그리고 태어날 때 이미 가능성의 씨앗이라는 형태로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이라고요. 파트 8에서는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사실 저는 믿고 있는 종교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종교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무교라고 대답했지요. 이 책 속에서는 꼭 종교를 믿어야 한다고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 안의 영성을 발견하라고 조언하면서 기도는 가장 강력한 영적 도구라고 합니다. 사람이 기쁠 때보다 힘들 때 종교가 없다고 해도 간절할 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제가 최근 새벽 걷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로 의식적으로 60일을 채우고 나니 이젠 무의식적으로도 새벽 운동을 위해
자연적으로 눈이 떠지고 몸이 움직여집니다. 의식적인 습관화에 맞들이고 있는 시점이라 11가지 풍요 프로그램 60일도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기억하고 싶은 한 문장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할 때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오직 당신의 길에 집중하고 당신의 삶을 살아가라.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